도미노처럼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지는 시기가 있습니다. 이 시기에 건강관리를 잘해야만 남은 인생을 아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요. 중년이라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이 시기, 과연 어떤 시기인지 저희가 오늘의 주제로 공개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, 갱년기, 중년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. 여자들은 그래요. 정말 지긋지긋했던 그 월경이 끝나고 날아가려고 막 마음이 개운함도 잠시.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아프기 시작하거든요. 정말 저도 고지혈증 약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고 여기 손가락, 관절 제일 처음에는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. 미칠 것 같은데 저는 그때만 지나면 좀 나아지는 줄 알았지 뭐 70대, 80대 이후까지 건강을 결정한다고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. 어떤 분은 100세도 60대처럼 똑같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고지혈증, 당뇨, 골다공증, 심지어는 치매까지 이 30년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. 맞아요. 자, 이게 뭐냐 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자, 에스트로겐을 보게 되면요. 이 여성 호르몬은요. 20대 최정점을 찍으면서 50대 급격히 나빠지는 거거든요. 결국은 병이 나게 되는 것. 그게 바로 갱년기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저희...